조국 법무부 장관의 인사청문회가 열리기 전날인 9월 5일 새벽. 참고인 조사를 마치고 나오는 그는 동양대 최성애 총장입니다. 총장님 간단하게 어떻게 받으셨는지. 네? 어떤 부분 좀 중심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총장님? 뭐 내가 저 스펙 쌓는 문제로 표창장 나가는 거로. 실제로 좀 안 나갔다는 입장은 여전히 유지하고 계시는 건가요? 총장님 예. 명의로 예. 발급한 적이 없다. 없어요. 기억나시는 않는다가 아니고. 예. 갈등을 많이 했어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딸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런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교육자적인 양심하고 친분적인 양심하고 이 친분적인 정적인 문제하고 이 이제 갈등이 좀 되더라고. 그래도 이제 나는 교육자적인 양심을 택했습니다. 표창장을 발급한 적이 없다는 최성애 총장. 그는 조국 장관의 딸이 받은 표창장이 가짜라고 쐐기를 박은 셈입니다. 교수의 입장에 있는 또 장관의 아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그래서 자기 자식의 어떤 성공 내지는 또 의사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사문서를 위조하고 그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했다고 한다면 그거는 법정형이 몇 년형이냐를 떠나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영리를 건드리는 중요한 어떤 범죄일 수가 있습니다. 발급 당사자가 표창장이 가짜라고 주장하는 상황. 부르면 또 와야죠. 근데 그런 얘기는 안 했죠. 다시 경상북도 영주시에 있는 동양대학교. 최성애 총장은 개교 이래 26년째 총장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정경심 교수가 동양대 교수로 임명된 건 2011년 9월. 그리고 1년 뒤 문제의 표창장이 딸에게 발급됐습니다. 최 총장은 동양대의 상관은 다른 형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제가 모르게 발부가 될 수 없는 게 이제 직인을 찍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직인을 찍어야 되는데 제가 이제 그거 보고 제가 뭐 이건 거짓말도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1년 번호가 다 달라요. 법무부 장관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최 총장의 말을 근거로 표창장이 위조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동양대학교 총장에는 몇 년도 몇 번 1년 번호가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어학교육원 제몇 호라고 써 있습니다. 먼저 1년 번호의 형식이 기존 상장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양대학교 총장 교육학 박사 최성애라고 돼 있는데 후보자 딸의 표창장에는 동양대학교 총장 최성애라고만 돼 있습니다. 총장과 이름 사이에 교육학 박사라는 명칭이 들어가 있지 않은 것도 위조의 증거라는 것. 동양대 표창장을 받은 사람을 찾던 중 PD수첩에 제보가 왔습니다. 언론에서는 줄기차게 한쪽 얘기만 그것도 이제 최성애 총장님이 하신 말씀만 마치 사실인 것처럼 보도를 하시니까 그걸 아닌 경우를 목격한 사람으로서는 이거는 분명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의 상장을 보여주겠다는 제보자는 동양대 졸업생이었습니다. 학교를 다니는 동안 받은 상장은 3개. 그중엔 2012년 총장에게 받은 봉사상도 있었습니다. 총장님께서 봉사상을 주신 거고 봉사상 같은 경우는 학생회나 학회장이나 한번 하면 그냥 다 주는 것 같아요. 총장으로부터 받은 장학증서와 상장입니다. 분명 같은 총장에게 받은 건데도 1년 번호 형식은 다릅니다. 장학증서에는 연도 표시가 있지만 상장에는 없습니다. 상장에는 교육학 박사라고 적혀 있지만 장학증서에는 그 명칭이 없었습니다. 내 건 다른데. 제도 상장에게 너무 대조적인 게 있잖아요. 내 거 다른데. 총장님 잘 상장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알면 그런 발언을 안 했지 않았을까요?
했어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최 총장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왜냐면 우리 학교 1년 번호를 압니다. 0000 다시 0000 이래 나가는데, 네네. 그거는 0000 다시 000 다시 다시가 두 번 붙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걸 딱 보고 내가 알았죠. 근데 그 1년 번호가요, 저기, 예, 총장님, 다 제각각이더라고요. 제가 확인을 했는데. 그 제각각은 내가 모르게 만드는 거죠, 그거는. 아니, 다른 것도 그런 것 같으면 유조입니다, 그게.